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현대가 아주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비전 74 시승기 보셨나요? RN22E 이런 전기차도 탔었죠. 생각해보면 아니 이거 콘셉트카잖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달리게 만들고 굳이 왜 그걸 시승시켜줍니까? 비전 74 그리고 제네시스 X 콘셉트,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이런 차들을 보면요. 약간 공통점들이 있죠. 나오기만 하면 내가 산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네시스 오픈카로 나와 얼마가 됐든 간에 나 무조건 산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몇 명이나 사겠어? 사실 이런 차는 현대 같은 회사는 만들 수가 없는 차죠. 왜냐하면 현대는 대량 생산을 정말 잘하는 메이커지 뭐 페라리라든지 부가티라든지 이런 차처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그런 메이커는 아니니까 사실 현대는 그런 것들 만드는 장인 같은 그런 인력도 없죠. 그리고 부품 같은 거 다 해서 그걸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거 몇 대 안 나오는 특별한 차를 만드는 그런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공장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 이거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헨리포드가 한 게 뭐예요?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벨트를 타고 쭉쭉쭉쭉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똑같은 걸 쭉쭉쭉쭉 하는 거. 그래서 자동차를 누구나 탈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낸 건데 현대는 이번에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셀 하나하나에서 자동차를 각각 만드는 이렇게 로봇 중심의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공장이 어떤 공장이겠어요? 제네시스 X 컨버터블 그리고 비전 74 같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일 거잖아요. 아, 정의선 회장도 와서 한마디 하셨죠? Our goal is not only to build better, safer cars, but to achieve our vision, which is a progress for humanity. And HMGX embodies the vision. 이거 말만 들어선 도대체 무슨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공장인지 제가 직접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란 곳에 공장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자동차 공장 뭐 있는지 아세요? 한 개도 없습니다. 싱가포르란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 아이오닉 5 여기서는 2억 원에 팔립니다. 2억 원. 옵션을 더 붙이면 2억 8천만 원에 팔려요. 그런데 현대가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장을 만든 건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건지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여기 아이오닉 5가 있고요. 여기 오 폰이 여기 와 있네. 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굉장히 닮았는데 규모 차이는 어마어마하네요. 자 들어가서 이 공장이 도대체 이게 진짜 공장이 맞긴 한 건지 연구소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야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자동차 공장인데 자동차 공장인 줄 알고 왔는데 상추 공장이었어요. 로봇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그걸 LED 램프로 키워서 수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장치, 그냥 흔히 보는 로봇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봇팔은 미리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물건도 가지런히, 통에 가지런히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빼낼 수 있죠. 미리 프로그램된 상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로봇팔이라면 이제 로봇팔에는 눈을 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충 물건이 섞여 있어도 거기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 팔에 달려있는 눈으로 이걸 헤쳐서 실제로 딱 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로봇팔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려지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신기합니다. 로봇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녀요. 저쪽 편에 보면 물류 하역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역하는 과정 그냥 트럭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짐을 빼는 과정부터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콕콕콕콕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여기 보이는 요 로봇들이 중간에 쫙 들어옵니다. 저기 들어오는 거 보세요. 로봇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그래서 저기서 물건을 이 책꽂이에서 책 빼듯이 이렇게 쫙쫙쫙쫙 빼서 알아서 쫙쫙쫙쫙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보내주면 저기서부터 조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게차로 하역하고 다시 이걸 집어넣고 하는 과정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반자동화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작업들은 숙달된 작업자들도 기피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자동화하니까 이 노조에서도 크게 불만 없이 이거라면 자동화해주면 좋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위에 3층에 있으니까 3층에 가서 좀 더 살펴보시죠. 올라가시죠. 3층에 왔습니다. 멍멍이가 밥을 먹고 있군요. 멍멍이의 팔도 달려있네요. 지금 작업자도 저렇게 몸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붙여서 좀 더 작업할 때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로봇들이 곳곳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가서 한번 들어도 보험사기 공갈단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자율주행 로봇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자기가 알아서 바꿔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만약에 서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살짝 막으면 고사이를 피해가요. 저렇게 작은 로봇, 그리고 여기는 큰 로봇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차체가 있으면 그 밑으로 쑥 들어가서 쑥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은 이 자동차라는 게 이 BIW가 벨트를 타고 움직이면서 거기서 부품을 하나씩 두씩 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 요 셀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다음 셀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셀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셀 단위로 하게 되면 그만큼 다양한 차종들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벨트라면 똑같은 차들이 계속 똑같이 찍혀 나올 때 거기 똑같이 만드는 것은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가 조금만 달라지면 그러면 이 벨트 전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만약에 차종을 중간에 바꾸게 되면 대략 한 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셀 단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차들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도 라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아니면 어떤 차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차가 많은 셀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유연한 생산들, 더 다양한 차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런 셀 제작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대가 유일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프리미엄 자동차들, 예를 들면 뭐 벤틀리라든지 아니면 롤스로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AMG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끌고 다니면서 만드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근데 이렇게까지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첨단 장치는 사실 저도 처음 봅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것은 유닉 5 로봇택시입니다. 저는 로봇택시는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탈 수가 없고 이런 싱가포르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 171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로 알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차이도 3D 스캔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파크이 돌아다니면서 저걸 보고요, 저기 문제가 있네요 라고 하면 그러면 작업자가 실제로 가서 보는 겁니다. 여기 문제 있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인가? 진짜 문제 맞구만 하고서 그걸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요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이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딱 표시를 해줍니다. 사람이 조립하고 로봇이 검수한다? 아니, 로봇이 조립하고 로봇이 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에 완벽하게 끝나냐? 로봇이라고 해도 실수는 있습니다. 로봇이라도 잘못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만든 걸 로봇이 검사하는 거고, 사람이 만든 것도 로봇이 검사해야죠. 사실 사람의 눈이라는 건 실수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정확하기 때문에 로봇이 검사하는 게 사실 맞긴 맞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작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아주 멋집니다. 한번 보시죠. BGMP의 아래쪽에 캐시 모듈과 위쪽에 있는 바디 모듈을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캐시 모듈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결합하는 단계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조립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생산 속도가 빠른 시설은 아닙니다. 다양한 차종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머리에다 이걸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글래스를 가지고서 실제로 제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문제 있는 게 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마치 스카우터가 상대방 전투력을 파악하듯이 그렇게 뚜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이거 잘못됐어 라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수리해야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작업하고 요거 작업하고 요거 작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작업 순서까지 아주 세세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아주 재밌네. 웃긴 게 컴퓨터가 지시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가서야 되네요. 인간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세상. AI가 야 요거 고쳐 빨리 해 제대로 해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또 그걸 가서 막 고치는 거. 아 디스토피아 아닌가? 어쨌든 이 제가 대단하네요. 이 셀들이 가득한 이런 공장, 이런 공장은 저는 처음 봤는데 이 작업장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작업장을 만드는데 한 셀을 만드는데 3일이면 된다고 해요. 이런 생산 시설이 사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현대의 싱가포르 공장에만 이게 있지만 여기서 많은 시스템들을 다양한 공장, 울산에 있는 전기차 공장에도 많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자동차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지만 이 공장에 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이 자동차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시도해보고 그중에 실제로 해봄직한 것들은 한국으로 또 가져가서 실제로 도입한다는 거죠. 이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만들어 놓은 게 실험실치고는 너무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까지 자동차 공장에서 한 대를 생산하려면 아니면 뭐 단 100대를 생산한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납득되는 그런 생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잠깐만 여기 보니까 이상합니다. 여기 직원 복지가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여기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유튜브도 안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 직원들이 어디 만화책이나 이런 것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발로 조립도 못하게 하고 야 이거 복지가 영 별로네. 요즘 첨단 자동차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 여러 센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레이다,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걸 보는 측정 장비들이에요. 사실 조립이라는 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약간의 각도라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첨단 장비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QC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걸 얼라인을 다시 바꾼다는 거죠. 실제로 완성돼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아이오닉5를 그냥 쭉쭉쭉 내놓는다고 해도 시간당 아무리 많이 생산해봐야 10대? 정도밖에 생산 못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장 자체로 보면 초라하죠. 아니 스태핑도 없고 도장도 없고 그게 무슨 공장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거대한 실험실이다 라고 생각하면 꼭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여기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또 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구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같이 가서 살펴보시죠. 뭐 후덥지근하다. 뭐야 저렇게 천천히 도는 거야? 차가 옵니다. 아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와 세상에 완전히 벽인데 각도가 어마어마해요. 야 이런 각도를 이렇게 또 이제 오겠죠? 간다. 오 아 속도를 줄였네요. 아 여기서 잠깐 세워주는구나. 이렇게 작은 공간에다가 어떻게 트랙을 만들 생각을 했어. 트레이서 같은 거 보면 건물 옥상에다가 이렇게 서킷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막 타고 놀고 이러잖아요. 그걸 현실화 시켜놨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크기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런 데에서 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상징성이 있네요. 눈높이에 구름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주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옥상에서 저는 시험한다길래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타나보다 무슨 애들 소꿉놀이 같은 거 하나보다 이랬는데, 야, 이걸 이 정도 속도로? 시속 몇 킬로까지 가요? 설계 안전 속도는 네. 84킬로고요. 설계 최고 속도는 104km고 실제로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저희 QC팀에서 운영을 해봤을 때는 115에서 120까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시속 120km로 돌 수 있다고요? 예. 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브잖아요? 예. 커브인데 120km로 가면 약간 원심분리 되는 기분이 들던데요? 네. 어지럽게 롤러코스터 타는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여기 HMGX 품질혁신팀의
김현중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 김현중 책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도심형 공장이다 보니까 이런 그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트랙을 이 길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도심 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반에 그 기획 쪽에서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그러면 건물 위에 트랙을 한번 올려보자. 네. 라고 해서 이 스카이 트랙이 지어졌고요. 실제로 여기서 테스트는 약 3바퀴 정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바퀴는 기본적인 성능들, 저희 가속, 그 다음에 감속, 브레이킹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바퀴는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속도를 올리면 실제로 이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들을 확인할 수 있고 1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바람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와 이거 진짜 너무했다. 와 와 그리고 세 번째 바퀴는 저희 부가 기능들 ADAS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뱅크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 HAS 힐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런 것들도 브레이크 놓고 실제로 3층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회전제동 아이페달 적용되는지 네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 이 직선 구간에서는 소프트하게 할게요. MBPS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그 MBPS 유익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달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세상에. 아니 이게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이네. 야 옛날에 무슨 게임 속에서 건물 옥상에서 레이스 하는 거 있었는데 네. 야 게임 같은 그런 걸 실제로 만들어냈네요. 와. 기존의 고속주행로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네, 상황이죠? 뭔가 꿈꾸는 것 같은 느낌 네. 꿈을 현실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와 대단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되네요. 이게 되네요. 예? 생각해보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와 공포입니다. 공포. 와 세상에. 좋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걸 여기다 만들 생각을 했지? 품질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어? 무슨 소리였지? 저분이 지금 품질 관리 책임이거든요. 딱 만들었는데 갑자기 핸들의 품질이 이상해. 그럼 그냥 점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목숨 걸고 차 잘 만들어야 돼.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 안 들어. 그럼 점프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 목숨 걸고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옥상에다 만든 게 아닌가. 아니겠죠? 나와 단둘이 길을 걸어 가 닿든 말듯한 손끝 사이로 공장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뭐 정신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충격이었습니다. 공장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이제는 혁신이라는 것이 자동차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산시설에도 혁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여기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정말 공장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는 울산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에 있는 기아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도입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의미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의 혁신을 이루는 그 실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이 공장의 미래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